짜잔. 어? 시현씨 받아요. 이게 뭐예요? 내일이 5월 14일 바로 로지데이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아서 이렇게 깜짝 선물을 준비했죠. 이야 정말요? 감사해요. 그러면 은우씨, 은우씨한테도 꽃 선물 드릴게요. 어떤 거요? 짠! 시현이 꽃이에요. 어때요? 예뻐요? 아니요, 최고의 선물인데요. 고마워요. 꽃보다 예쁜 시현이와 누가 함께하는 쇼음악 중심, 이번 주 1위부 팀 세 팀이 누군지 알아볼까요? 수란, 아이유, 잭스키. 1위를 결정하는 방법은요, 유료 문자 메시지 샵 0505번으로 응원하는 팀의 팀명과 또는 고유 번호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네, 모두 투표 참여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지금부터 문자 투표 시작해볼까요? 생방송 문자 투표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먼저 보너스 베이비의 무대입니다. 어른이 된다면. 개그맨 김영철 씨가 트로트 가수로 변신했다고요? 따르릉 따르릉 내가 네 오빠야. 오빠! 보기만 해도 유쾌한 김영철 씨의 무대는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그 전에 통통 튀는 모모랜드의 무대입니다. 어마어마해. 순서는 개성 있는 뮤지션을 만날 시간이죠. 음악의 발견. 오늘 만날 분은요, 실력 있는 래퍼 바로 영크림 씨입니다. 스웩. 그럼 지금 바로 만나볼까요? 음악의 발견. 스웩. 스웩. 한동훈 씨가 돌아왔습니다. 컴백과 동시에 M차트 17위에 진입한 한동근 씨의 무대는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그 전에 이별에 아파하는 아홉 남자 SF9의 애절한 무대부터 만나볼까요? 쉽다. 5월 둘째 주 쇼음악 중심 M차트 10위부터 4위까지 순위를 알아볼까요? 새롭게 진입한 트리플 H의 365 프레쉬가 이번 주 10위. 9위는 해피바이러스 하이라이트의 얼굴 찌푸리지 말아요.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곡이죠. 8위는 효린창모의 블루문. 언제 들어도 기분 좋은 노트소리 트와이스의 낙낙이 이번 주 7위. 6위는 찬란한 청춘을 노래하는 효고의 톰보이. 인기만큼이나 음원 차트도 수직 상승. 위너의 릴리릴리가 5위. 아련한 사랑 노래 러블리즈의 지금 우리가 이번 주 4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이제 1위 후보를 만나볼 시간이죠. 네, 바로 1세대 아이돌의 전력을 보여주고 있는 잭스키스입니다. 네, 시현씨 그 네. 소식 들었어요?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이 잭스키스의 무대에 깜짝 등장하신다고 합니다. 이야, 정말요? 누구죠? 누구죠? 그건 잠시 후에 잭스키스의 무대를 통해서 확인하시고요. 그 전에 이번 주 M차트 12 트리플 H의 무대부터 만나볼까요? 365 Fresh. 자, 다 같이 외쳐볼까요? 5, 4, 3, 2, 1. 문자 투표 종료. 과연 오늘의 1위는 누가 될지 결과 보여주세요. 먼저 음원 음반 점수입니다. 동영상 및 MBC 라디오 시청자위원회 점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방송 문자투표 점수입니다. 이어서 모든 점수를 합산한 최종 결과 보시죠. 자, 3위는 수란이고요. 그럼 오늘의 1위는 네, 이번 주 1위 잭키스 축하드립니다. 잭키스 선배님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소감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소감 한 말씀 네, 부탁드릴게요. 무대에서 이렇게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해준 현석이 형한테 먼저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 1위를 받을 수 있는 노래를 만들어준 타블로랑 퓨처바운스 정말 다시 한번 더 감사드리고요. 지원이 형이 없어서 아쉽긴 하지만은 끝으로 예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마디 해주세요. 무엇보다 저희가 20주년 되는 해에 이렇게 앨범을 내서 정말 뜻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특히나 지금 뭐 재진이 형이 앞서 얘기했지만 정말 저희를 위해서 노력해준 YG 전 스텝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말을 못 잇겠네요. 그리고 우리 노랭이들, 우리 옐키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마워. 네, 네, 선배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잭스키스 이번 주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까요? 네, 대한민국 음악의 중심, 쇼 음악 중심, 다음 주에도 기대하 쇼쇼쇼. 안녕. 예, 두 개.